11월 5일 목요일 띠링띠링 3분 기도회. 하나님의 생각, 미래의 희망. 오늘도 여러분에게 감사 비타민 새콤달콤 상큼하게 전해드릴 행복띠 강지영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을 과일로 감과 사과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감에서는 감사가, 사과에서는 용서가 연상됩니다. 그래서 이 두 과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국민 과일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 역시 탐스럽게 익은 제철 과일처럼 사랑받는 인생을 살려면 감사와 용서가 꼭 필요한 게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구원의 기쁨을 깨닫는다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지요. 마태복음 18장에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지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종이 등장합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감사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루 한 번 3분 기도하면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에 감사하며 그 감사의 내용들을 잊지 않고 함께 나눈 분들의 행복한 사연들, 바로 감사일기를 열어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자님의 감사일기입니다. 주일 성수를 할 수 있어 감사. 지방 현장에서 본사 사무실 근무로 복귀 감사. 장거리 출퇴근 시 안전하게 다님을 감사. 좋아하는 책을 잠시라도 읽을 수 있음을 감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람을 감사. 아, 네. 이렇게 다섯 가지 감사 일기를 또 써주셨는데요. 지방 현장에서 근무하셨나 봐요. 먼 거리 출퇴근하시면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본사로 복귀하심을 축하드립니다. 귀한 감사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또 다음 분은 어떤 감사들이 담겨 있을지 또 다른 감사일기를 열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바짝 구운 식빵과 커피 한 잔의 여유로 기쁨 누리게 하신 감사. 마트 가서 싱싱한 배추를 사서 김치를 담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 그저께 밤 위층에서 늦은 시간에 쿵쿵거려서 짜증이 났는데 어젯밤 조용하게 해주셔서 감사. 낮에 부녀 회장님과 관계 소통하게 하시니 감사. 모처럼 가족과 삼겹살 먹으며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 네. 우리가 생활 속에 경험할 수 있는 소소한 것들을 조금 다른 마음으로 바라보면 정말 감사할 일들이 많아요. 그냥 지나쳐버릴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감사한 일들을 찾아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세밀하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한 분 더 나눠볼게요. 주일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 안전하게 은행일 보게 하심 감사. 마트 다녀오게 하심 감사. 가족을 위해 나름의 역할을 하게 하심을 감사. 아, 네, 맞아요. 정말 우리가 가족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서로 배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가족들과 더 소통하게 되고 가정에서 웃을 일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되지요. 11월 1일 입원했는데 잘 이겨낼 것을 믿고 감사. 아, 네, 현재 입원 중이시군요. 우리 3분 기도의 가족들이 우리 사연자님을 위해 바로 기도해 드릴게요. 치료 잘 받으시고 건강하게 태어나셔서 또 감사일기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3분 기도의 가족분들이 삶의 예배 중에 경험한 감사, 생활 속에서 찾은 소중한 선물 감사를 3분 기도회를 통해 나눌 수 있도록 보내주신 분들께 행복띠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찬양 선물로 드립니다. 감사가 가득 담긴 감사일기도, 찬양도 은혜로웠습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이란 사실을 깨닫는다면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달콤한 감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향긋한 사과로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달콤하고 향긋한 오늘 하루가 되면 어떨까요? 영상 아래 댓글창에 댓글로 한 줄 감사 쓰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로 시작한 감사 나눔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따뜻하고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3분 기도에는 내일 이 시간 또 다른 감사 가득, 은혜 가득한 보물 창고 활짝 열고 여러분을 기다릴게요. 오늘도 그리스도 향기 가득한 감사 가득한 하루 되세요. 그리스도의 향기, 당신의 향기.